134,7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시디즈입니다. 시디즈는 동사는 2010년 12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의자 가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생산된 주요 제품 등은 대리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에이전트 등의 판매 경로를 통하여 국내외로 판매되고 있음. 현재 국내 의자 시장 점유율 및 브랜드 인지도 1위의 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국내 의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0년 12월 주 버시스 사무용 가구 제조업에서 인적 분할로 설립된 책상, 책장, 의자 등 교육용 가구 전문 제조업체임. 대시 2012년 5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3년부터 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되었음. 대시 2018년 4월 1일 관계 회사인 시디즈, 현 퍼시스 홀딩스의 의자 사업 일체를 양수하고 교육용 가구 제조에서 의자 제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음. 재무 대시 북미, 아시아, 유럽 등으로의 의자 수출은 호조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제품 가격 인상에도 국내에서의 의자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구조가 저하된 가운데 광고 선전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기업들의 사무공간 고급화 및 거점 오피스 구축 등으로 사무용 의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2023년 5월 8일 12시 43분 기준 장중 시디즈의 시가총액은 76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시디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39위입니다. 시디즈의 상장 주식수는 200만 주입니다. 시디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시디즈의 퍼은 30.1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50.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7,7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7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2배, 37,77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7번지억 원, 127억 원, 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3번지억 원, 129억 원, 25억 원입니다. 시디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4번지 11%이고 유보율은 6,619.8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1.04이며 전일 대비해서 20.10 더하기 0.8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5.90이며 전일 대비해서 0.84 더하기 0.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디즈의 2023년 5월 8일